오늘 아침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찬양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길 바라고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주의 수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즐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세에서 숙고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멘. 430년 전에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을 한 70명의 가족, 그 야곱의 가족은 이제 남자만 60만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된 것을 봅니다.
이민의 삶은 어려워져서 노예 신분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승리하여서 이제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채비를 하면서 첫 여행길에 오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그룹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도 있었고 또 파트타임처럼 잠시 머무르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시면서 차별 없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신앙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차별 없이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함께 하듯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있었지만 전도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으시지만 믿음도 차별 없이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받고 참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앞으로 거룩한 절기들을 함께 지키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헌신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을 향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구잡이로 들어와 질서가 없는 은혜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은혜는 가볍게 취급되어질 것이고 이 일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헌신과 온전하게 준비한 세례를 통해 자신이 거룩한 성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쉽게 세례를 베풀거나 또 멤버나 직분을 쉽게 주게 되어지면 그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잠시 와서 머무르는 태도, 그 사람은 은혜를 알아가야 할 사람이지 직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시 와서 머무르는 자세의 신앙은 영적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헌신 없이 가볍게 교회를 여기는 사람들이 은혜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소리가 커지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최고급 호텔이 길거리 모든 사람에게 최고급 식사를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텔에 들어오면서는 적어도 예의를 갖추고 호텔 뷔페 음식을 먹을 때는 줄을 서면서 질서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질서가 함께 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있다 머무르는 성도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한 자세와 헌신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의 태도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의 그런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매번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의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영광스러운 일이 평범하게 생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